좋은 미래, 뭐 행복한 미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젊은 나이에 이제 암수술을 받고 낙후하면서 어떤 인생의 큰 욕망이나 그런 게 많이 없어졌고,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조금씩 성장하는데 여전히 기쁨을 누리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저도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정말 힘들고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군대 있을 때, 할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을 때,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그 좌절감? 그게 되게 힘들었고, 항상 내가 통제를 못하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삶을 주체하고, 내가 이제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별로 후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직 뭐 결혼도 안 해봤죠. 뭐 아이도 안 낳아봤죠. 저도 되게 못 해본 게 아직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 그냥 나쁘지 않게 산것 같다. 뭐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크게 이렇게 미련이나 아쉬움이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뭔가 조금 마인드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상황이 암울하다, 뭐 혹은 전 지구적으로 뭔가 인류의 상황이 암울하다? 이런 거 별로 저는 신경이 안 쓰여요. 뭐 미래가 암울하다고 해서 저의 내면이 좀 좌우되지는 않게 살고 싶다? 또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다? 약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을 미루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가족 사진을 한번 찍자고 했었는데, 이제 줄줄이 계속 결혼하는데 뭐하러 가족 사진을 찍냐. 회사에서도 보면 승진을 할 대상이 있는데 또 겸손한다고, 아, 저는 아직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밀었을 때그 사람이 다음에 된다는 보장이 없고 항상 밀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내팽개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주도권을 갖고 할수 있게끔만 되면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아예 어떤 당위성의 틀을 그냥 다 버려버린 것 같아요. 나는 뭐 착해야 돼. 나는 행복, 뭐뭐 해야 돼. 혹은 뭐뭐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어떤 당위성 있잖아요. 이유를 찾으면 많은데, 당연히 행복해져야 돼. 행복해지면 좋은 거니까. 뭐 열심히 살아야 돼.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느낌이랄까요? 이 일을 하려고 태어났나?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막 어떤 거창한 그런 생각은 잘안 하는 것 같고, 저의 행복의 정의는, 행복은 뭐다 이것보다는 제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이 좋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그 해가 막뜰 때의 그 미묘한 그라데이션. 무지개색, 혹은 노을 질 때도 그렇잖아요? 저 그런 거 보면 되게 행복해요. 그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그 홍차 마시면서 그런 해 뜨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하고, 미세먼지 없는 날에 저렇게 이렇게 시계가 멀리 탁 트여 있을 때 밖에 보이는 그 산. 제 집에서는 청계산이 보이고, 사무실에서 관악산이 보이는데, 그런 게잘 보이면 너무 행복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 행복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거창한 게 아니라 다 되게 소소한 거예요. 소소한 거.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단 저한테는 되게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들이고. 저도 뭐 행복한다는 기준이 상대적이고, 어쩔 때는 같은 경험인데 어떨 때더 행복하고 이런 거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자기가 삶을 주도하고 주도권이 자기가 있다는 감정이 들면은 그게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